결혼하자마자 이혼했습니다. 사연을 읽기 전에 오늘의 사연에는 더럽고 혐오스러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주세요. 한동안은 넋이 빠져서 아무 일도 못하고 정말 소장처럼 지냈습니다. 아부에게도 말할 수 없어 사연을 적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제야 알 것 같네요. 1년 전 맞선으로 만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평범한 연애를 했습니다. 맞선 당시 그 남자 36 저는 33 직업은 둘 다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전 20대 때 한 사람과 오래 연애 후에 이별을 한 후에 남자를 만날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나이는 금방금방 먹어서 어느새 33이 되었고 집에서는 계속 남자 만나 결혼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어 서성화의 모시겨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 다 혼기가 꽉 차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라 결혼 얘기는 연애 초반부터 자연스레 나오더군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로에 대해 알아갈 시간도 없었고 조금 이른감이 있었지만 둘 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크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 남자와 저 둘 다 말 수도 없고 성격도 조용한 탓에 재미있는 연애는 아니었지만 그 나름대로 편안하고 잔잔한 연애를 했습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되도록 이면 간섭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좋은 취지로 사생활을 존중했던 부분들의 결과가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리란 걸 그때는 미처 몰랐네요.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야 했고 눈치채야 했던 것을 못 보고 지나간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1년 정도의 연애를 하며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때쯤 그 사람이 결혼 준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결혼을 하려고 했던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과는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왜 헤어졌는지 이유가 무척이나 궁금했고 또 이 사람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도 될 텐데 왜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꺼내나 그저 양심 고백을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왜 헤어졌으며 결혼을 했었고 이혼한 걸 숨긴 것도 아닌데 나한테 얘기하는 게 양심 고백의 이유 말고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길래 기다렸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에 비해 돌아오는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분이 자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못 받아줬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없이 그냥 헤어졌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순 없지 않느냐며 결혼 후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잘 맞춰주고 이해해주며 살자고 말하고 싶었답니다.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고심 끝에 한다는 게 이상했지만 알겠다고 서로 노력하자고 하며 넘어갔죠.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갔고 결혼 준비로 이것저것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결혼식과 피로연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신혼집으로 왔습니다. 결혼식 끝내고 정신없이 신혼여행을 가는 것보다 차라리 신혼집에서 하루 보내고 다음날 저녁 비행기로 가는 게 더 좋을 듯해 결혼 다음날로 신혼여행 일정을 잡았습니다. 대충 정리를 하고 남편이 먼저 씻는다고 하더군요. 씻으러 들어간 지 오래된 것 같은데 나오질 않아. 문 너머로 물어봤죠. 나, 뭐해 아직 멀었어? 남편 아니 다 했어. 그리고 또 10분이 흘렀습니다. 나, 뭐해? 왜 안 나와? 남편 어 다 했어. 나. 응, 빨리 나와. 나도 씻고 싶어. 남편 알겠어. 그리고 또 20분이 흘렀습니다. 기다리면서 슬슬 화가 나더군요.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나, 혹시 무슨 일이 생겼어? 왜 그래? 지금 들어간 지 한 시간 된 것 같은데. 그러자 기계적인 목소리로 남편아 이제 다 했어 나갈게. 나, 응 빨리 나와 얼른 씻고 쉬고 싶어 정말 이러고 또 10분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하수구가 막혔나? 말을 걸면 바로바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어디 미끄러져 다친 건 아닌 것 같고 아님 신혼 첫날 밤이라고 무슨 이벤트를 준비하는 건가? 애써 화를 누르며 또 기다렸죠. 그러다가 참다 참다 못해 주방에서 열쇠를 가져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니 아, 정말 그때 느꼈던 감정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네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니 제일 먼저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남편은 옷을 다 벗고 정말 목에 넥타이만 맨 채, 아니 넥타이를 화장지 거리에 묶어서 자기 목을 조르고 있었던 거고요. 한 손에는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를 채찍을 들고 있고, 아랫도리엔 그대로 소변을 본 것 같은 흔적과 함께 변기 뚜껑 위에 쪼그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뜨거운 물을 계속 틀어놨는지 안경엔 김까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광경은 정말 안 본 눈사입니다. 라는 말처럼 가능하다면 제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세면기에 받아진 물의 냄새로 추측할 때 똥을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남편의 손을 보니 그것도 손으로 그런 것 같았고요. 처음에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멍하니 서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파악하면서 남편을 바라보며 놀란 제 표정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남편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보자 정신이 확 들어 소리소리 지르며 뛰쳐나와 겨우 친정으로 왔습니다.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돈도 없어서 택시기사님 핸드폰 빌려서 엄마 보고 나와달라고 했죠. 엄마와 아빠 남동생은 저한테 둘러앉아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다그쳤지만 한 시간 동안은 울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일단 나를 보호해주는 가족과 같이 있다고 생각하니 좀 안정이 되더군요. 그때를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렵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얘기를 듣고 아빠는 바로 그 변태 새끼 부모님께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고 엄마는 저 잡고 같이 오시고 아빠랑 남동생이 그 자식 죽인다고 신혼집에 찾아가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변태 새끼 집에 제 물건 있는 것도 역겹다며 대충 제 집만 챙겨서 다시 오셨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관계도 했었지만 관계 시 이런저런 요구는 있긴 했지만 전 그저 선을 넘지 않는 성적 취향 정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는 걸 거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화를 내기보다는 난 그런 게 싫다고 어필하는 정도였기에 서로의 성적인 취향을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했기에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도 조금씩 그런 성향을 서서히 드러냈던 것 같아 소름끼칩니다. 그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 연락도 안 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네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정말 인생이 너무 허무하네요. 오늘까진 충격 속에서 송장처럼 보냈지만 내일은 변호사 만나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날의 정신적인 충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여러 댓글들 보면서 저보다 더 심한 케이스도 많이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네요. 저를 걱정해 주신 많은 댓글이 있어서 이렇게 후기를 남겨요. 지금은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인 게 저희는 혼인신고를 신혼여행 다녀와서 하려고 미리 하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었지만 결혼식도 치렀고 주위 사람들은 제가 결혼한 걸로 다들 알고 있는 터라 전 그 변태 새끼한테 결혼 비용과 함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요. 소송을 하기 위해서 증거 자료를 찾아내느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인간이 일단 순순히 모든 걸 털어놓지 않아서 신혼집에서 짐을 찾아오려고 갔을 때 그 인간 물건 하나하나 다 뒤지면서 증거가 될 만한 거 찾다가 정말 운 좋게 전 여친 연락처를 찾아내서 그 여자분에게 증거 진술 받아놓고 전화통화로 조용히 끝내면 세상에 알리지 않겠다고 설득도 해보고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서 협박도 해보고 통화 내용 하나하나 녹음하면서 필사적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험한 충격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요. 그런 진료 기록도 다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그 변태 새끼에 의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됐고 그로 인해서 제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여 금전적으로 남아 위로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 났고요. 집은 그놈이 마련한 거여서 혼수로 해간 살림들. 그 인간 손때 묻은 거 하나도 가져올 마음도 없었고 다 돈으로 부상받았습니다. 6천만 원 받았습니다. 아,
정말 살면서 이런 경험까지 하고 나니 다시는 맞선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졌어요. 이렇게 혼자가 된 저를 지인들은 이웃녀, 돌싱녀로 기억하겠죠. 혼기 찼다고 떠밀려서 급하게들 결혼하지 마시고 과일 살 때도 그렇게 고르고 고르는데 남자 고르실 때도 꼭 몇 번을 검증하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래요. 전 이만 물러갑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